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규모가 크고 조직력이 강한 금속노조는 전체 조합원 20만 명 가운데 13만여 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 등을 불러온다며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오늘 총파업을 계기로 노정관계가 대립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 아래 해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팽재훈 기자. 네, 오늘 여성가족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단이 발족한 지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가부는 이제 재단 해산을 위한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침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와 10억 엔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되면서 한일 관계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이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인 강제징용 문제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별개의 상황이라며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일본 측은 즉각 항의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조치하고 이 재단 해산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네,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한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끈질기게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와 별도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 결정이 위안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끝내 펼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이 먼저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합의 파기의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고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번 사안을 국제 여론전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재단 해산 결정이 위안부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하며 양국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교도통신들 일본 언론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이번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해온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한 10분 정도 전에 뭐 속보 다들 확인하셔서 내용은 아실 테고 저희도 뭐 어느 정도는 국정조사를 수용을 하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예, 어떻게 보이세요? 뭐 아무래도 이 국회 파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히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이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라는 또 이 시간적 데드라인도 상당히 여야를 등을 좀 떠미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여야 파행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공공기관 고용 세습에 대한 이것은 뭐 여야의 진영을 떠나서 상당히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당도 상당히 거의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예결 소위의 뭐 이 구성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뭐 상당히 또 거둬들이는 등 여야가 적절하게 주고받는 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오전 회동 때까지만 해도 뭔가 막판 진통을 겪는 것 같았는데 3시에 모이고서는 거의 바로 합의안이 나왔네요. 네.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번 진통은 아마 예상이 돼 있던 겁니다. 아마 합의가 될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똑같이 예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10조에 대한 슈퍼 예산, 이 예산 그다음에 민생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의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가장 먼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이고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예. 어쨌든 정치력이 없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 쌓여 있는 각종 법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개혁 법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당의 몇몇 당이 주장하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거 이건 예. 이걸 하게 되면 국회 의원을 늘려야 되거든요. 타협이 안 되고 파행으로 가서 예산 처리가 뭐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아니 국회가 뭐 하는 거냐?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면은 뭐 조금 그와 같은 정치 개혁과 일련된 부분들이 예.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극적인 뭐 반전해서 타협이 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국정조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야당이 저렇게 뭐 뻗하면 계속해서 국정조사 얘기하고 목리부리고 하는데 그걸 무작정 받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쨌든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걸 좀 어느 정도 무마시킬 정도의 카드를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뭐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공공기관 고용 세습에 대해서 상당히 뭐 국민들이 많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 뭐 여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처음에 이 여당에서 사실 이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공공기관의 그 세습 그 고용 비리 이 부분을 파헤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박원순 흔들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권의 유력한 잠재적 주자를 할 수 있는 이 박원순 시장을 상당히 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거기 더 나아가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그 고용 세습비 부분 그 세습 비리가 지금 상징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은 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허용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것이죠.